박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린이날 특집으로 그렇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 US 1x2 HR, 오늘 이제 사운드 모니터 해볼 건데요. 네, 은총 씨의 오늘은 로직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연곡은 최근에 좀 핫하죠. 놀면 뭐하니에서. 그렇죠. 그때 또 이제 저희의 복고 감성을 확 불러일으키는 MSG 워너비, 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MSG 워너비. 그래서 아직 방송은 전 못 봤어요. 아, 방송 못 보셨구나. 네. MSG 워너비에서 그 예전에 이제 그 미디엄 템포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그 한참 이제 뭔가 그 유행 확 탔을 때 타임리스 나오고, 그 타임리스 이후에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M2M, 세 글자 뭐 이런 노래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일단은 저는 그런 뉴 가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뭐 미디움을 떠나서 그 이렇게 부르던 가수들, 바이브, 아 소몰이, 네, 소, 예. 뭐 바이브도 있었고 저기 먼데이 키즈, 또 누구 있었을까요? 원티드도 거기에 포함돼. 네네네. 뭐 그때는 그런 뭐, 식으로 많이들 부르셨으니까 이제 스타일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했던 유명한 또 미디엄, 가장 유명했던 미디엄 벌써 1년도 사실 미디엄.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쿵빡 쿵쿵빡 쿵빡 쿵쿵빡 이런 리듬이 가사는 슬퍼. 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저는 그 노래도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야야 이거 봐. 왜 이러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누구 노래였지? 장혜지. 그러니까 다 그 같은 계열이죠. 왜냐하면 그 장혜진님께서 그 켄 사장님, 네네네. 그 깡통 사장님 네네네. 그 소속사셨고 거기 또 먼데이 키즈가 있었고. 아,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스타일들 다 만드신 분들이 김도훈 작곡가님, 그 조용수 작곡가님, 박근태 작곡가님 이런 분들이 조용수 이제 작곡가님은 오랜만에 듣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태 작곡가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편곡을 그때 담당하시다가 이제 독립을 하셔가지고 그 세 분이 거의 그때 당시에 미디움을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그 김도훈 작곡가님하고 박근태 작곡가님이 이번에 MSG 워너비 특집으로 오, 네, 지금 그렇군요. 나오고 계십니다. 그 확실히 그때는 이제 앨범 크레딧 보고 이제 누가 썼네 이거 찾아보는 재미가 맞아요. 있었죠. 이제 CD를 써서 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오랜만에 그 향수를 또 추억하면서 그렇습니다. SG 워너비의 지금 멜론 차트 기준 쫙 올라와 있는 곡들 중에 제일 순위가 높은 타임리스 한번 저희가 오늘 시연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임리스는 크레딧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누굴까요? 이거 박근태 작곡가님이 쓰셨던 것 같은데. 상세 정보. 그렇습니다. 작곡 박근태, 편곡 조용수. 아 그렇죠. 네. 딱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멜론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네. 템포 어느 정도 될까요? 잡아볼까요? 네. A few moments later. 네, 저는 112겠네요. 네. 112입니다. 너를 잊을 수는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것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아 찍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해볼게요. 네. 두 바퀴 한 바퀴 저거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마디 그 첫 바디를 잘라 주시고 이어보세요. 아, 저 좋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큐베이스랑 로직의 약간 차이점이라면 그래도 로직이 퀀타이징이 좀 편해요. 확실히 그냥 좀 쉽게 좀 잘 되는 편이라. 그 대신에 큐베이스처럼 오디오 편집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아, 네. 네. 해볼게요. 네. 붙잡고 싶지만 이별하면 할 수 있는 건 여기라도 남도록 원이고. 251이죠? 네, 251입니다. 거기서부터 찍으실까요? 네. 네, 갈게요. 연이 보내주는 일 나는
잘한다? 야하! 잘해? 뭐? 잘해, 아주 잘해. 역시. 역시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겠어. 지금 10kg 하셨는데 제가 그냥 네. 원래 긴 2kg 낮추겠습니다. 네, 그것도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쳤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B로 바꿔주시나요? 반칸 내리면 되죠? 네, B입니다. 원래 키는 B. 확인 한번 해볼게요. 따라랑에다가 따라랑으로 찍어버릴게요. 어, 좋아요. 그쵸? 좋습니다. 카톡 좋아요. 카톡도 좋고요. 네. 네, 정말 쓸데없는 라인. 딱. 네. 쓸데없는 라인을 쳐봤는데요. 네. 쓸데없고 좋습니다. 네. 쓸데없습니다. 좋네요. 이런 추억의 곡들을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진짜 향수가 막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 땡기는 거? 그렇죠? 이제는 보컬, 리드 보컬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갈게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좋네요. 네, 정말 추억에 잠기는 노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자 한번 해볼게요. 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뭐 그냥 뭐 쏘쏘죠. 네, 쏘쏘. 저가형에서 저가형 사운드 그 소리. 기타랑 네, 저기 보컬만, 보컬만.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뭐 그냥 드라이 들어볼게요. 네, 뭐 되게 떨어지지도 않고 네. 뭐 그렇다고 뭐 굉장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가격대 사운드를 그렇습니다. 내주는 것 같아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네, 잘 들어봤습니다. 딱 요 정도죠? 네, 그냥 요 정도. 네, 뭐,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었던 10만원대 중반의 엔딩급 사운드. 뭐 214가 뭐 워낙에 화사하기 때문에 214 빨리 약간 받아서 그냥 뭐 충분히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사운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요새는 의뢰 10만원대면 다 이 정도들 하니까 맞죠. 약간 요 정도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야 10만 원대에 이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했을 텐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심지어 이제 뭐 그 이제는 저희가 또 타겟팅 자체를 뮤지션 그러니까 그 곡을 이제 작곡하는 이제 작업자로만 또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여기 지금 설명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스트리밍을 위한 이런 것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쪽까지 보면서 보면 뭐 14만 원이면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특출을 할 건 없지만 이 정도면은 네. 그래도 뭐 할 만하다 정도 네. 수준에서 오늘 US 1x2 HR 네.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단계 끌어올려서 2x2 HR. 사실 뭐 이거는 저희가 굳이 그 방송을 이거랑 이거를 갈라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하나 따로 남겨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실 때 그냥 이걸 찾아보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1x2 보고 2x2 보시면은 아마 같은 리뷰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네, 될 만큼 네.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사운드 차이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니 아예 없죠. 네. 네, 스펙 차이가 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인풋 이거에서 인풋이 그냥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프리앰프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도 이제 뭐 딱 진짜 혼술값 딱 나오죠. 한 5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네. 5만 6천 원 정도 올라가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2x2 전혀 차이점은 없을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독립적으로 리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x2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혼자 방송하시는 분 딱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